연습문제 2.6장의 1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함수,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주어졌죠. 하나, 둘. 이 함수를 바탕으로 2개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얘들을 대입해서 특수해를, 초이값을 대입한 특수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선 이걸 살펴보면 얘는 이중근이죠. 이중근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m이니까 그죠? 이중 오일러 코시 방정식에서 이중근의 경우는 x의 m, x m의 ln x 이렇게 나타냈죠. 여기서 m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방정식을 세우면 보조 방정식 원래 이런 형태로 구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a-1 b 이렇게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a-1은 -4가 됩니다. a-1은 4, b는 4. 그죠? 그래서 a는 -4죠. -4. 그래서 우리가 오일러 코시 방정식 이 형태니까 a가 -3, b가 4가 나오니까 이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오일러 코시 방정식 형태는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지만 일단 2개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두 번째로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1차 독립을 보여야 되는데 Wronskian을 이용해서 Wronskian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ronskian 앞에서 정의했듯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또 행렬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식 답이 되는 해가 되는 두 번째 함수와 그리고 첫 번째 함수의 미분값, 두 번째 함수의 미분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독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이렇게 적어주고 미분값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거는 부분 미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먼저 미분해주고 첫 번째 텀을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텀, 두 번째 텀을 미분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행렬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행렬식을 풀면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면 곱한 다음에 플러스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 이렇게 나오고 얘두 개가 삭제돼서 x3제곱이 남지만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독립이다. 1차 독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초기값 대입해서 초기값 문제를 푸는 거죠. 즉 특수해를 푸는 거죠. 우선 일반해를 먼저 구해보면 일반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중근일 때 보조 방정식에서 이중근일 때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 이렇게 일반해로 주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초이값을 대입해서 C1과 C2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 함수는 이렇게 구했고 일반 함수의 미분값은 우리가 다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두 값에다가 초기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초기값을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1 곱하기 1의 제곱, 그죠? 이게 1의 제곱이었으니까 C2 곱하기 1제곱 곱하기 로그 1, 로그 1은 0이니까 얘가 없어지고 결국 C1은 4. 이렇게 해서 C1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초기값으로부터, 두 번째 미분값의 초기값으로부터 1을 대입해줍니다. 1을 대입하니까 C 곱하기 2 곱하기 C1 곱하기 1, 그죠? 2 곱하기 C2 곱하기 1 곱하기 로그 1, 내추럴 로그 1, 2 곱하기 C2 곱하기 1 곱하기 내추럴 로그 1, 그 다음에 C2 곱하기 1, C2 곱하기 1 해서 얘가 0이 되죠? 로그 0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이첫 번째 텀과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남습니다. 첫 번째 항, C1이 4였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8로 적어주고요. 두 번째 C2를 적어줍니다. 두 번째 항은 0이니까 0으로 적어줍니다. 이 식을 풀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C2 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1, C2를 다 구했고요. 그래서 일반식의 얘네를 여기 있죠. 여기에 넣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특수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특수해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